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오늘 또 하나 제안을 내놨는데 국회의원 연봉인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기준에 맞추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당의 어떤 지금까지 내놓았던 정치개혁의 어떤 제안이 아니라 개인적인 제안이다 이렇게 뭐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치인들 앞서도 살펴봤지만 이해관계가 누구보다 복잡하신 분들인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개인 의견이라고 이야기한 게첫 번째예요. 지금 네. 정치개혁은 벌써 네 가지가 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전부 다, 뭐, 축소, 의원 축소라든지 또는 세비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에게 직접 묻지 않은 안들도 이건 내가 그냥 드라이브를 걸겠다 하는 식으로 끌고 나갔잖아요. 근데 네. 세비 문제는 갑작스럽게 좀 발을 뺐습니다. 이건 내 문제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예. 그만큼, 이 문제는 도리어 이번에도 기사 나왔잖아요. 더 올렸다. 뭐, 세비를 얼마 올렸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뭐 1억 한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이고, 연으로는 한 1200만 원 정도 세전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겁니다. 그 정도 돈을 받고 그만큼의 일을 하면 돼요. 중요한 건. 그런데 그만큼의 일을 했냐는 거지요.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게 이겁니다. 그 OECD 국가 중에 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27개국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뭘 비교했냐면 세비 대비, 그러니까 받고 있는 돈에 대비 생산성, 그러니까 실적. 입법 활동을 예. 대비를 해봤더니 27개국 중에 우리가 26위예요. 가장 꼴찌가 지금 이탈리아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세비로 얘기해서 1인당 GDP로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3위예요. 1등이 일본이고 2등이 이탈리아예요. 그러니까 세비는 다른 32개국 중에 3위로 가장 뭐 GDP 대비 높은데 비해서 생산성은 27개국 대비 26이다. 예. 그만큼 일을 안 한다라는 그 인식이 국민들한테도 있고 실질적으로 수치로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만 사실 비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을 얘기하는데 반대하는 측은 그렇게 적게 적은 돈으로 누가 좋은 사람들이 오게 하겠느냐라는 건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적은 돈이냐는 거예요. 500만 원이라는 돈이 보통 우리가 지금 1억이 넘는 그런 그이 연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몇 퍼센트일까요? 과연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그리고 이것이 돈의 어떤 연봉의 전체 과다로 우리가 국회의원에 지금 하려고 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의 액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으라 보람이라든지 또는 사명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우선되는 그런 국가들이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 같은 경우 차량도 제공하지 않고 보좌관도 두 명에 한 명당 뭐 이렇게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건 제가 보기에는 꼭 이렇게 500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공론의 장에 한번 붙여보자는 거예요. 붙여보자. 논란을 일단 한번 제안을 해보자. 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래갖고 공론의 장에 그래서 한번 액수도 그렇고 이 세비가 과연 우리에게 생산성 대비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얘기해보자 논의해보자. 네, 예. 하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이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에 맞춰보자라고 오늘 제안을 그야말로 한 건데요. 이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를 꼭뭐 중위소득에 맞출 필요는 있나요? 이런 생각은 예.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종근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2021년 기준으로 한 12만 달러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7만 달러, 뭐 일본은 16만 7천 달러, 독일은 13만 달러 이런데 평균 소득이 이제 GNI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런 나라들보다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격차가 좀더 있는 거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국처럼 이 세비를 결정하는 거를 외부에 두자. 의원들이 지금 결정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선거구도 그렇고 의원들의 세비도 그렇고 이게 예. 당사자들이 정할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정하는 것이 맞다. 외부의 예.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돈을 말씀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돈을 더 깎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비판하는 게 의원 수를 깎겠다고 지금 맨날 얘기를 해요. 250명으로 깎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정말로 이거랑 맞는 거냐. 그러니까 네. 의원 수도 늘리고 세비를 줄이고 그러면서 더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지. 의원 수 깎는 걸로 제일 개혁적인 사람은 그러면 허경영입니다. 100명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허경영이 최고의 정치개혁가입니까? 그러니까 좀 방향성을 좀잘좀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예. 정치개혁의 의지는 알겠는데 이게 조금 너무 막 던지는 식으로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뭐 제안을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거는 좀 논의에 붙여볼 만한 필요는 있다고 이정근 평론가께서는 얘기해 주셨고 좀 외부에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